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회복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품 안에서 내 영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쉼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품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타고 우리 안에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오셔서 구원하시 주오셔서 그 주님만이 내
평생은 가지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그 품 안에서, 그 당신의 그 견고한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처음엔 같았어 마냥 귀찮았었지. 그러나 그분을 진짜 알게 됐어. 지쳐있던 내 삶에 꿈이 없던 내 맘에 찾아와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삶 속에 계셔 아주 깊이 계시지. 이제 그분을 발견해봐. 험한 저 산을 넘어서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 이제 시작된 거야. 널 향한 주님의 믿을 수 없는 기적의 계획이. 박수 좀만 더 크게 주세요. 바로 이 순간 내가 부를 노래를 한번 들어봐 느껴봐 깊이 생각해봐. 나도 처음엔 같았어 마냥 귀찮았었지. 그러나 그분을 진짜 알게 됐어. 지쳐있던 내 삶에 꿈이 없던 내 맘에 찾아와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삶 속에 계셔 아주 깊이 계시지. 이제 그분을 발견해봐. 험한 저 산을 넘어서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 이제 시작된 거야. 널 향한 주님의 믿음만큼 누리며 살아. 이제 시작된 거야. 널 향한 주님의 믿을 수 없는 기적의 계획이.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하실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현재 무슨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제단을 쌓아라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신은요, 우상은요, 그 신 앞에 나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끝납니다. 내가 100만원 1000만원 또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가서 탁 내려놓고 내가 이만큼 갖다 줬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몇 번 절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어서 들어주십시오. 그게 우상의 신앙이고 미신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미신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재단을 쌓아라 시리즈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예배의 재단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단을 쌓아라 시리즈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재단을 쌓아라 시리즈를 계속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함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 내 것으로 체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재단을 쌓는 모델 중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 와닿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네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시될 때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벨과 같이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에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 노아와 같이 내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비전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두리번거리느라 정신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다면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모델들, 그 예배자의 모습들을 통해 또한 모습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쌓은 그 예배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기도 제목 그 이상의 놀라운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배 제단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이 제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는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는요 복이 되는 게 비전입니다.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복이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살펴봅시다. 먼저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좋은 땅에 가서도 부자가 됐고 기근의 땅에 가서도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낙심이 있든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으켜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면 견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볼까요? 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후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또 복이 되겠죠. 이 외에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꿈에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건들지 마, 아브라함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대적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개입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최종적인 복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복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죠? 그러면 그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최종 단계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 돼야죠. 그렇죠? 부자 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죠. 부자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인 복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복의 단계가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후사를 얻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예스라는 응답을 받아야만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라는 응답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을 허락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스라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복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셔서 그를 도와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이 않나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설령 내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가장 천한 짐승의 여물통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내 형편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도 충분히 복 같은데, 충분히 대단한 은혜 같은데,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종적인 복, 최종적인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김씨, 이씨, 최씨 이런 혈통을 갖죠. 그렇다면 믿음의 혈통으로는 우린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고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으로서의 복은요, 첫째로는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신전의 조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장로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목사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찾아가 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줄 텐데 나와 같이 동행하자.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 자기가 구원을 얻는 복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 얻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나만 은혜받고 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내 자손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퍼져나갈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의 세원, 여러분의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과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복, 또 구원하는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최후에 쌓은 그의 예배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제단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여러분 쉽게 나오십니까? 우리 자녀가 있는 우리 청년들 있으시죠?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십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한테 딸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야 김목사 너에게 목숨 천 개를 줄게. 네 딸 목숨 한 개랑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겠죠.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합니다. 도저히 제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안은요 결코 쉽게 따를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제안이고 너무너무 무거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정말 사람을 바치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항상 시험을 볼 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 강사 선생님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험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100년 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이삭 더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을 사랑한다 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에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죠. 이것은요 진짜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시험은 마귀들이나 하는 유혹의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려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요 시험이 비교할 수 없이 쉬워집니다. 아들을 죽이라고는 했지만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을 알면서 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에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인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를 전부 다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극심하게 고민했겠죠. 번뇌했겠죠. 갈등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해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긴 했는데 그 제단을 쌓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제단을 쌓은 곳곳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이 내 머리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지 결코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어떠한 분명한 간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그 믿음의 결단을 실행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수 안장을 지우고요. 자기 아들을 불태울 땔감까지 다 챙깁니다. 그런 다음에 종까지 준비해서 즉시 그 집에서 목적지로 떠납니다. 고민하거나 머뭇거리느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릅니다. 내 생각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곳을 그곳을 향해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나갑니다. 되돌아가지 않고요,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곳, 바라보라고 하신 곳에서 복을 주셨으니 바라보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몇 명이 남죠? 한 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기 전에,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둘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둘이서 반드시 나와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이 아들이 반드시 살아서 다시 내려올 거야 확신을 가지고 종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내 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요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단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온 우주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을 이어주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어떻게 내 자손에게 복이 되게 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설령 이삭이 죽을지라도, 이삭이 설령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의 생명을 다시 살려서라도 내게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제단에서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단번에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동작에 군더더기는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단번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것을 실행했습니다. 결코 무엇을 아끼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급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 손대지 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훌륭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 또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단을 순종의 제단을 명분으로 삼아 그를 드디어 복 그 자체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인간들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우리를 마땅히 버리셔야만 되잖아요.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못하십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거든요. 네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 쌓은 이 제단을 명분으로 삼아서 네 자손을 영원히 축복하리라. 영원히 구원하리라. 영원히 그들을 붙들어주리라.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얽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거예요. 그 약속에 묶인 겁니다.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버리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를 외면할 수 있지만 외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이 제단을 통해 네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구원해 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의 위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드디어 내가 시험에 통과했구나. 드디어 너의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저들을 결코 버리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모든 자녀들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흡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 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대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이 이삭이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 아브라함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이 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그 작은 모습들만 보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얽힌 실타래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감사함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네 번째 시간, 복이 된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은 모리아 땅입니다. 그 모리아 땅의 훗날 다윗이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단을 쌓고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즉흥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구원받고 구원하는 예배자,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제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하는 예배자,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예배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의 모든 곳들이 다 복되게 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